그거를 저희가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루 만에 되진 않아요. 꾸준히 반복하고 실천하고 이 잠재의식 책을 읽으면서 내 잠재의식을 부의 마인드셋으로 바꾸면 이제 그 그 100만 달러 시크릿 책도 분명히 이제 받아들여질 거예요. 근데 저는 순서가 잘못된 거지. 잠재의식 책을 먼저 읽고 그렇죠. 내가 잠재의식을 먼저 바꾼 다음에 100만 달러 시크릿을 읽었더라면 어 맞아 이게 이렇게 돼서 나의 부의 청사진은 앞으로 내가 부자가 되면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자선단체에 기부도 많이 하고 가족들도 더 행복해지고 이렇게 됐을 텐데 이게 순서가 잘못되니까 생각이 좀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뭐 내가 돈이 많으면 가족들이 싸우지 않을까라든지 어떻게 보면 네 자신을 날라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게 네. 그때 소스라치게 놀랐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자각을 하실 때부터 발전이 시작되니까 조셉 머피 잠재의식 시리즈는 꼭 먼저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뭐 이제 거의 그 나에 대한 거에 약간 조금 집중이 되어 있는 책인 거죠. 내 자신을 조금 되돌아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게 맞죠. 좀 나를 돌아보낼 네. 수 있는 그런 책인 거죠. 자기 객관화도 되고 네. 일단은 내가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현재의식이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밑바닥 그 끝까지 잠재의식을 다 들여다보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지 그 밑에 맞아. 수면 네. 밑에 있는 거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나는 내가 그래 부자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다 정화시키고 이제 갈아엎어서 새 것으로 만들려면 이 조셉 머피 잠재의식 시리즈가 좀 강력하더라고요. 다른 책들보다 네.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읽어보십시오. 네. 네. 그리고 책을 좀 많이 읽으셨는데 보니까 책 읽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보니까 책이 읽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 사람도 책 많이 읽는 사람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좀 책을 가까이 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람들 많아. 책을 읽어야지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겠지만 책을 좀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거는 어제 제가 인스타 릴스 영상에 찍은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데 아, 그래요? 저는 어릴 때부터 네. 다행히 집에서 책을 읽는 교육을 시켜주셔서 책을 원래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빌리프 책 출간 전까지는 800권 이상을 읽었는데 그 책 출간 이후에 제가 거의 900권 가까이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부터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책에는 일단 흥미를 느껴야 돼요. 이 책이 재밌다는 거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책을 본인 수준에 맞는 책을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생 읽을 수 있는 책 수준 정도 뭐 시크릿, 꿈꾸는 아가 이런 걸로 입문을 먼저 하셔야 책이 재밌다는 거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고 이제 초보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유튜브를 자주 보는 건 추천하지는 않아요. 근데 네, 어쩔 수 그쵸. 없이 그 단기 기억에는 좋지만 장기 기억에는 유튜브가 금방 또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차에서 틈틈이 그냥 오디오북을 들으시던지 처음부터 막 난 책을 한 줄만 읽어도 잠이 온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 네. 나는 책이랑 아예 친하지 않아 이렇게 본인을 아예 완전 책이랑 다른 세계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손절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한 잠재의식 아닐까요? 그렇죠. 잠재의식이죠. 누구나 책을 좋아할 수 있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데 현재 내 수준에 맞는 책을 읽지 않아서 재미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일단은 유튜브 오디오북이라도 먼저 들어서 책이 나에게 준 유익함 그리고 내가 실생활에서 적용을 했을 때 그게 정말 이루어지면 성취감이 엄청 크거든요. 저도 그래서 시크릿을 계속 100번 읽기 프로젝트를 스스로랑 같이 하는 거고 그거를 실제로 적용해서 실천했을 때 분명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안 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하면 네. 무조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성취감도 조금 맛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고 저는 책을 뭔가 좀 중요한 책들은 처음부터까지 이제 정독해서 다 읽지만 조금 중간인 거 보면 내가 나한테 지금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목차만 골라서 그날그날 읽던지 아니면 이건 정말 재밌는 방법인데 요즘 제가 포춘 쿠키 네네. 책 읽는 방법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너무 책 읽을 시간이 없다. 그냥 나 5분만 책 읽을래. 이러면 이렇게 해서 자 오늘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보여줘. 이런 식으로 손으로 기도해서 이렇게 팍 펼치면 네. 이제 동생이랑 제가 동생이 이제 원래 게임만 하다가
책을 안 읽었었는데 제가 이제 재밌게 해주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탁 펼치니까 아, 예.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구절마다 읽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일은 뭐가 나올까 이렇게 해서 딱 펼치면 가끔은 정말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가 나오고 오늘 해야 될 게 나오고 포춘쿠키처럼 있잖아요. 포춘쿠키를 꺼내 보는 그런 재미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본인한테 맞는 거를 찾으셔서 하시면 너무 재밌어요. 따님도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해물의 날도 있을 수 있겠네요. 딱 책을 펼쳤는데 그림만 딱 그냥 뭐 빨간색 여백에 이제 나는 성공한다 뭐 이런 문구 하나만 딱 뜨면 이제 그거 하나 보는 걸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가끔은 뭐 제가 저소수한테 주는 상이기도 한데 집에 책이 지금 거의 300권 이상 있거든요. 근데 그 책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책들에다가 이제 10,000원짜리를 이렇게 꽂아놨어요. 근데 제가 어디에 꽂았는지 까먹고 있다가 그걸 다 꺼내면은 안에서 이제 마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꽁돈이 생기는 느낌. 생기는 느낌. 뭐 책을 읽으면 돈이 나온다. 뭐 이런 약간 잠재의식에 세뇌시키는. 괜찮네요. 책 읽기 약간 조금 힘들어 하신 분들은 책에다가 돈 하나씩 꽂아갖고. 그러면 이제 마로이 딱 나오니까 다음에 또 나오지 않을까? 그쵸. 이러면서. 그 돈을 찾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괜찮네요. 이제 그 또 이제 권민아 작가님이 책을 읽고 또 이제 책을 읽기도 하고 책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논술로 해서 이제 또 이제 수업을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왜 다른 이제 관심 분야도 있을까요? 저는 이제 카페 창업 그 준비를 하면서 이제 발품을 팔러 다니고 이제 임장을 다니다가 또 지원 팀장이랑 친해졌잖아요. 그 이제 카페 창업을 관심 있어서 이제 보다가 이게 또 재밌는 게 이제 상가가 어느 지역에 어디에 몇 층에 있냐에 따라 금액이 너무 천차만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예측이 불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창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뭐 아이템 뭐 창업 아이템도 물론 중요하지만 입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백종원님도 책 보니까 이제 권리금이 높더라도 무조건 자리는 좋은데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책에서 백종원 씨의 철학을 배운 적이 있는데 그런 거를 배우면서 더 현장에서 보니까 더 부동산에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 지식과 이해는 하고 나서 이제 창업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제 부동산이나 상가 쪽에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이제 뭔가 제대로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부동산에 부쩍 관심이 생겼습니다. 불인이 탈출 하나요? 그리고 이제 정말 또 하나가 초딩일 수도 있겠지만 초딩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까요? 이건 뭐 약간의 불쌍해다 이제 울어온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거는 제가 정답이 하나가 있다고 오늘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절약형 부자, 하나는 이제 나는 더 많이 벌래 이런 부자형이 있는데 저는 이제 수많은 명사들의 강의를 듣고 또 이제 부자 이제 실제 성공하신 분들 강의나 책을 보면서 저를 돌이켜 봤을 때 저는 절약형 부자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대장님이 저가 추구하시는 그런 철학과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분은 절약에다가 자꾸 집중을 하면은 내가 마이너스적인 요소에 자꾸 집중한다는 거예요. 절약이라면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모험을 하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꾸 내 영역 안에만 이제 나를 가두려고 하는 그런 절약이란 단어 안에는 약간 폭이 좁은 생각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절약형 부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그게 본인 성향이랑 맞으면 저는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직장인분들은 모험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어려워하죠. 안정적인 걸 좋아하시고 꼬박꼬박 매달 그 월급이 들어오는 게 마음의 안정이 되시고 따로 이렇게 뭔가 사업을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런 본인 성향을 파악을 하셔서 저는 또 자기 객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으신 분들은 절약을 해도 돼요. 뭐 허리띠 절라면서 난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모은 걸 희열을 느낀다 성취를 느낀다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다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사람들한테,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제 베풀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절약을 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을까? 나는 더 많이 버는 쪽을 택하겠다 해서 지금은 주식이랑 뭐 주택 청약 그리고 부동산은 제가 시드머니를 조금 더 확보해서 투자할 계획이고 예전보다 이 생각이 들고 나서 옷은 안 사게 됐어요. 옷은 쓸데없이 사지 않고 네네. 정말 살면서 먹을 거는 꼭 필요하잖아요. 그쵸. 먹을 거랑 꼭 필요한 생필품만 사고 나머지는 저는 거의 사치는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가끔씩 뭐 유행이 타지 않는 뭐 트렌치코트나 정말 패딩이나 이런 거는 좀 비싼 거에 사서 오래 입거든요.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10년? 15년 입는 옷들도 있고 신발이랑 가방 같은 경우는 조금 좋은 걸 사서 오래 쓰는 거를 추천드려요. 나머지는 뭐 티셔츠나 뭐 속옷이나 이런 것들은 자주 빠니까 사실 뭐 안에 있는 것은 뭐 별로 비싼 거 입지 않아도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마다 철학이 있으시겠지만 자기한테 맞는 재테크 그리고 내 성향을 잘 파악해서 내가 절약형 부자인지 아니면 나는 더 많이 벌어가지고 차라리 더 많이 벌고 거기서 시드머니를 해서 뭐 투자를 하겠다 공격적인 성향인지 이걸 파악을 잘 하셔서 재테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도 부동산은 배우는 단계라 따로 말씀 못 드리고 주식도 사실 저 혼자 이렇게 배우다가 뭐 소스를 주시는 분도 있고 한데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누가 사라고 하는 거 사지 마라. 근데 또 저는 가족이 추천해준 종목이 하나 있고 또 제가 공부해서 알았던 종목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저는 또 저도 주식 추천 종목을 하진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네.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했다가 그쵸.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수익이 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걸 추천했다가 그 사람이 만약에 돈을 잃었어 그러면 제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은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나는 종목을 추천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까지는 알려주시죠. 제가 빌리프 책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네. 표지도 너무 예쁘고 이게 딴 그러니까 눈에도 확 띄어요. 책꽂이에 꽂아도 이렇게 잘 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 이렇게 문구가 있어서 네. 좀 읽어보고 이거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제가 읽었던 중에서 이거더라고요. 볼 수 있기 전에 믿어야 한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 우리는 어떤 일에 앞서 두려워하고 미리 걱정하는 습관적 패러다임이 내재되어 있다. 무수한 터널의 끝에는 빛이 보이기 시작하듯 터널을 진입하기 전에 이미 빛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 읽고 나서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버려야 하고 비워야 한다라고 저는 좀 이렇게 좀 느낌을 받았거든요. 요거에 대한 또 작가님의 또 생각이 어떠신지도 궁금하네요. 밥프록터님의 그때 보니까 네. 생각의 시크릿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네, 밥프록터님도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 그런 연구하시는 분처럼 이분은 이제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그 잠재의식, 무의식 바꾸는 거를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만 조금 달리 했을 뿐 이제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분 또한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오래된 습관, 잠재의식에 부정적이게 생겨져 있는 우리의 돈에 대한 뭐 그런 이제 쓸데없는 믿음? 네. 예를 들면 돈은 악의 근원이다. 뭐 어릴 적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으면 항상 돈 때문에 부모님들이 싸우고 뭐 돈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야. 돈은 우리가 돈 때문에 힘든 거니까 돈 악의 근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잠재의식에 주입이 돼 있으면 이제 그런 패러다임을 아예 싹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힘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땅에서 아까 토지 얘기하셨는데 네네. 땅 이제 투자를 할 때 그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 빌딩을 이제 다 지어진 모습을 볼 수 있어야지 그쵸. 그 정도까지 돼야지 내가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뜻인데 그거를 하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재의식을 바꾸는 게 패러다임 바꾸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 단어 선택만 조금 달리 했을 뿐이고 이제 바프록터님께서는 잠재의식이라기보다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모든 습관 뭐 잠재의식 바꿔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고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조셉 머피 박사님은 그냥 아예 무의식 잠재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똑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표현만 달리 했을 뿐이고 그래서 계속 좋은 습관을 반복 계속 반복하라 이제 이게 이제 주 핵심이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그냥 땅을 보더라도 그 안에 건물이 지어진 모습 우리가 이미 볼 수 있고
내가 꿈이나 목표가 명확하다면, 그리고 그게 이루어진다고 스스로 믿는다면, 그 건물을 짓고 이런 게 내 머릿속에서 설계가 끝나야지 이제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의 선행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 확신, 그리고 이 잠재의식 패러다임을 다 바꾸는 거. 그게 제일 기초이자 기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또 이렇게 표시를 보이나요?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필사까지 하면서 읽으셨습니다. 네. 이거는 훌륭하십니다. 당신을 믿어라. 자신을 믿어라.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라. 겸손하지만 합리적인 자신감 없이는 성공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 이거 내용인데요. 제가 여기다가 좀 메모 좀 했어요. 고인물은 썩기 마련 안주하지 말자. 편안함의 안주는 곧 죽음과 같다. 나를 사랑하며 아껴주고 고귀한 존재이다. 나의 삶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자. 이거 읽고 나서 제가 요 문구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을 믿어라. 아, 이 말이 되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보통 대부분은 나는 할 수 없어, 못할 것 같아 라고 하고 자신감이 결여돼 있으시죠. 그런 분들이 되게 많고 저 또한 좀 그랬었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의 문구가 조금 저한테는 많이 와닿았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빌리프가 탄생하기 전에 제가 자기계발서를 800권 이상 읽고 적었잖아요. 네. 근데 그 많은 개발서 중에 성공학 저서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었던 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제일 선행이 되어야 되고, 아무리 남들이 옆에서 너가 제일 예뻐, 너가 능력있고 똑똑히 이렇게 해도 본인 스스로를 그게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본인 스스로를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근데 남들이 얘기하기 전에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믿어주고 확신을 가져주고 또 자존감을 높여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땐 모든 걸 다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많은 책에서 얘기했던 모든 공통 관심사 분야가 다 자기 믿음이었어요, 확신이요. 그래서 빌리프 자체가 믿음, 신념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의 신념은 제가 봤을 때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 너무 좋아요.